12명은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중, 효.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뒤로는 늘 먹는 것과 사는 곳이 문제인 인생이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가 뭐 어쨌다 그래. 무슨 저한테 파세요. 그만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만! 세라! 박준경, 너 거기서 뭐해? 이 아이가 우리 준경이랑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가요? 제가 보호자로 조사 받을게요. 아줌마, 저요. 소년원에서 엊그제 나온 전과자예요. 이렇게 막 데려와서 일해도 돼요? 너 우리 편이잖아. 아줌마 네 보호자로 사인했어. 서재 빈방에 보일러 넣어놨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자. 와.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잠시 천국처럼 낯설었다. 일하고 싶으면 공장에 일자리 알아봐 줄게. 자주 보자.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어른이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던 나에게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었다. 이해가 안 돼.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닌데. 이유를 알면 어떡할 건데? 달라질 건 없어요. 예정대로 검찰에 출두해서 자백진술할 겁니다. 장태춘 검사님? 장검사가 수사 중인 GMI뱅크가 원래는 윤혜린 대표의 블루넷이란 회사였는데 명 회장한테 작업당한 건 맞는 것 같아. 진지되니까. 그래봤자 그냥 다 불법에서 하기 아니야? 그럼 넌 어때? 같은 검사라도 황기석이랑은 좀 다른가? 특수부 오고 싶어 한다면? 예? 황 부장 절대 어떤 소리 안 합니다. 약속 탈같이 지켜요. 이 법전이라는 것은 이상이고 여기는 현실이니까. 황기석 편에 서면 모두 적이야. 내 옆에 바짝 붙어있어. 그게 장검사 오빠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싸우 어떤 희생이 있어도 나 끝까지 갈 거야. 명의전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반드시 네 손으로 명의전의 수갑 채우게 해줄게. 대신 황기석이 너한테 뭘 제안하든 그 어떤 거래도 하지마. 이거 너 혼자만의 싸움 아니야. 너하고 나 같은 편이잖아. 이 싸움 말이야. 오빠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명의전이 뭐랬지? 이런 이 판석한 기싸움에 어울리는 카드가 또 하나 있어. 나는 장사꾼이잖아. 법으로 말고 돈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통째로 사버릴 거다. 죄를 물어 벌을 주는 걸 검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해야죠. 어디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내가 이 머리는 별론데 은근과 끈기로 검사된 사람이라. 나하고는 라이벌 관계 이런 거를 만들지 마. 멧돼지 갈라간 마지막 황금알을 챙기는 게 최선 아니겠나? 복수? 끼친 게 있으면 갚아줘야지. 내가 시공증 바닥으로 적어놔줄게.